털이 하얀 배구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우의 변이종인데요.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사라졌다가 농촌진흥청이 복원해서 마리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올해 소해를 맞아 배구를 영상으로 공개했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경남 함양군 남덕유산 자락의 농촌진흥청 가축유전자원센터. 털이 새하얀 어미소와 송아지가 여기저기 눈에 띕니다. 외래종이 아니라 알비노, 즉 선천성 색소결핍증을 가진 한우의 변이종인 배구입니다. 배구는 조선시대 기록에도 나오지만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사실상 멸종됐던 품종입니다. 한우는 차별화를 위해서 황색으로 고정되었기 때문에 전통 모색의 여러 가지 한우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라졌던 배구의 복원이 시작된 건 2009년. 2009년 정읍과 대전에서 암소 두 마리와 수소 한 마리를 수집했고 이후 인공수정, 수정란 인식기술 등 생식공학기술을 활용해서 근친교배로 정식하다 보니 폐사율이 일반 한우보다 두 배나 높아 복원은 쉽지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배구는 25마리. 모두 이곳 가축유전자원센터가 복원하고 정식한 소들입니다. 센터는 배구와 흑우, 칙소 등 희귀소의 멸종을 막기 위해 이들의 유전자원을 영하 190도가 넘는 냉동 탱크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배구는 한우 유전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요. 생명공학 연구의 기초 축군으로서 연구 소재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농촌진흥청 가축유전자원센터는 올해 소해해를 맞아 배구를 비롯한 희귀 한우의 복원 정식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